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돌려주라는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아,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그게 말이 됩니까?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네.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이잖아요. 네. 그 행정관이 갑자기 인터뷰하다가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어떻게 깜빡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?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전국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는데 여전히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.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시는 사람들이 깜빡해서 일을 잘 못했다? 만약에 그게 진실이면 이미 그 사람은 파면 조치가 됐어야 맞는 것이고요. 네. 근데 지금도 여전히 현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이면 곧바로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합니다.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조치가 취해지죠. 그렇죠. 그래서 저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네. 어느 날 짐 싸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. 어, 그래요? 예. 바로 조치 들어갑니다. 아, 당연하죠. 아니 대통령과 영부인의 지시를 그것도 어마어마한 이 지시를 불이행한 겁니다. 그게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? 결국 행정관이 깜빡해 돌려주지 못했다는 건 추후 변호사가 꾸며낸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김건희 여사님께서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짊어지는 모양새로밖에는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죠. 검찰은 대통령실로부터 명품백 실물을 받아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일정과 방식을 정할 예정인데 대통령실이나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.